우회전 논란 지겨워 죽겠네요. 1차 영상을 만들었었죠. 우회전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고. 그리고 2차 영상도 만들었어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인터뷰 내용도 올렸죠. 그런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1월 21일부터 우회전 관련 또 뭔가 바뀐다고 뉴스가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3차 영상 나갑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건 우회전 신호등 도입이고요. 위반 시 20만 원 벌금이라고 해요. 경찰청 보도 자료를 보면 신호등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면 된다요. 그리고 20만 원 벌금?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뉴스에서 막 그러죠.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직접 물어봤어요. 벌금 20만 원 아니고요. 그게 범칙금이라서 그 신호 위반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6만 원에 15점 들어가고요. 벌점 15점이. 본인들도 뉴스 보고 알았다네요. 그리고 3개월간 계도기간 거친 후 단속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종합해볼게요. 우회전 신호등이 생긴다네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에 따르면 되고요. 신호등이 없으면 처음에 만나는 빨간불에는 일시정지했다가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됩니다. 다키포스트였습니다.